물은 어려서부터 제가 해야겠지만 스무칼 통해서 불가피는 그리듯이 과연 나에게 물은 뭘까라는 더 심하게는 알다가도 모르는 수 있는 그때그때 만나는 친구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즉 항상 못해. 그러다 보니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어바워터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발로인 것 같아요. 그게 저에게 어찌 보면 새로운 또 하나의 물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. 어바워터 브랜드를 통해서 너에게 또 하나의 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, 그 질문의 답이 이번 브랜드에 나타난 물인 것 같아요. 디자인 하나의 형태를 그대로 그리기도 하지만 그 형을 나타나기 전에 이전에 저의 사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생각이. 그걸 통해서 만난다고 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나 볼 수 있는 거죠. 웃기게도 이번에 쓰여지는 그 대나무를 통한 간극을 얘기하듯이 13년도에 찍었던 그 대나무의 잎이 지금의 판티니와 보삐가 같이 만든 어바워터 브랜드 나타난 조형적인 중요한 요소를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시간의 그 간극은 뭐냐는 거죠. 그건 다 그것 또한 나라는 거죠. 나무를 하나를 보더라도 그 나무에 대한 형도 전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사이 뭐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그가 변화되는 그 간이 제가 보이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또 그거에 의해서 여백에 대한 심상이 보일 수 있을 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적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. 시시각각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형태가 바뀌고 또 바뀐 형태에 의해서 다시 만나고 그거에 움직이는 간의 변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나에게서 여백이지 아니냐고 생각합니다. 표현이라는 게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아왔던 거, 생각했던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어떤 대상과의 대화인 것 같아요. 마치 하나의 형태가 생각 속에서 나오듯이 또 새싹이 나듯이 돼지에서 그런 것처럼 이번 판티니하고 버피가 같이 만든 어바 브랜드의 이 제품은 그렇게 새롭게 옆에 잎이 나지 않던 디자인으로 출발했던 것 같아요. 이번 프로젝트에서의 그 물은 그 속에 응축되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담는다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담는다는 거. 또 머금는다는 게 돼지가 수분을 머금고 양질의 어떤 영양분을 머금을 때는 또 하나의 그로 인해서 새로운 새싹이 또 나오고 또 응축되어진 내재된 에너지와 함께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. 담는다, 머금는다는 어떤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번 이 디자인은 그런 물을 담고 있는 하드한 스틸 속에 있는 형태인 거죠. 그 내재된 거에 있는 관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걸 보기에는 아주 미니멀하지하고 하지만 이 안에 돼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전체의 내가 생활했던 자연 포괄된 응축되어진 에너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. 근본 디자인은 어떤 그러한 어떤 생활에서부터 왔던 그런 표현이 이 속에 녹아있길 바라는 뜻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. 이번 작업은 형태의 간결함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그 간결함은 어찌 보면 크게 보면 아까 물 얘기했듯이 결국 물이 또 하나의 선의 형을 만들듯이 여러 변화를 갖고도 그 안에서 담고 있다고 본다면 이번 제품은 그런 어떤 간결성의 압축이었던 것 같아요. 또한 대나무에 보여줬던 잎의 변화의 그 간극에 대한 생각처럼 그
그 질서 속에서 변화된 질서 속에서 있는 그 공간을 적정한 간을 나눴던 게 이번에 조형적인 형태였던 것 같아요. 뭐 저에게 물론 스모카에서 굉장히 중요한 먹을 갈 때 쓰는 물이에요. 근데 그 물은 벼루와 먹을 만나서 갈리지만 또 붓을 통해서 화선재에 만났을 때 그림이 되기도 하고 언어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즉 이 물은 언어가 될 수 있는 물일 수도 있는 거죠. 물이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물 아니면 정신적인 물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사람의 인간에게 있어서 나는 마시거나 씻거나 또 뭐 그에 대해서 감동을 받거나 하는 건데 그 안에 이제 그 대상과 또 감동적인 감성도 받을 수 있고 생각과 사유할 수도 있고 근데 정신적인 걸 좀 확대해 본다라면 우리 스모카에서 수목을 통해서 먹과 벼루가 만나서 갈리어져 그에 편지를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또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전달자의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물의 영역은 어디까지나 하는 거죠. 어쩌면 삶, 사람이 사는 삶, 생각, 또 표현, 새로운 또 에너지, 재생, 또 그럴 수 있는 여러 요소를 머금고 있다고 저는 봐요. 보통의 이런 어떤 수전류는 세워져 있어요. 그래서 그 세워짐의 형보다는 이번 디자인은 보다 내가 산행을 하고 걸었던 뭐였던 그 대지에서부터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속에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럼 어찌 보면 그건 노임에 가까운 것 같아요. 이번 디자인은 땅에서 나는 나무처럼 벽에서 자라는 암벽에 자라는 하나의 잎처럼 꽃잎처럼 같이 합일이 되어 있는 생각 속에 제일 나왔던 것 같아요. 마치 벽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수전 하나의 디자인은 벽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듯 형태가 바뀌기도 하거든요. 그러한 자연현상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번 디자인은 그런 거에 더 출발의 중요함을 가졌던 것 같아요. 기뻤죠. 어찌 보면 이번 일을 어버워터라는 브랜드하고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디자이너로서 기쁜 일인 것 같아요. 행복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디자이너로서 엄청난 책임감. 사물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 사물이 그들을 만나 쓰여졌을 때 오는 디자인적인 어떤 철학이 배어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책임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 브랜드의 그동안 왔던 시간성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분들하고 협업이 중요했던 것은 신뢰였던 것 같아요. 그분들이 저를 믿어줬다라는 거, 나에 대한 생각처럼 물론 다른 지역에서 서로 오랜 시간을 살아봤지만 그 생각의 시간을 교감하는 되게 짧았던 것 같아요. 서로 이해되는 시간. 이 작업이 가장 중요했던